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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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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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시 후에 한 5분에서 7분 사이에 이제 하나은행 그좀 어려워하시는 항목 안내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뭐 질문 있는 거 있으시면은 지금 채팅창에 쳐놓으시면은 이따가 그 질문 답변 드릴 때 질문 한꺼번에 같이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자기소개서 3번 쓰신 거나 4번 쓴거 조금 검토를 받아보고 싶다 이런 분 있으면은 만약에 다른 분이 봐도 괜찮다 이러면은 올려놓으시면 제가 그분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그 지금 올려놓으신 분은 자동으로 첨삭이 되는 거니까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같이 완성도를 좀 높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3번 조금 작성한 게 있는데 완성도를 높이고 싶다. 아니면은 이게 잘 작성한 건지 진짜 궁금하다. 그러면은 여기 올려놓으시면은 제가 그분 걸 예로 들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괜찮으시면 올려놓으시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 싫다 그러면은 안 올리셔도 돼요. 이제 최대한 여러분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제 원하시는 분 있으면은 그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시작할게요. 근데 오늘은 이 파일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원래 맨날 진행을 하는데 지금 파일을 이렇게 같이 보여드리면서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뭐 업그레이드를 했더니 뭐가 이상해져가지고 제가 아직 적응을 못해가지고 자 그럼 이제 하나은행 그 자기소개서 3번 항목이랑 4번 항목 위주로 좀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할게요. 3번 위주로 좀 자세하게 드리고 4번은 자기 스스로 그게 잘쓴 건지 잘못 쓴 건지를 판단하실 수 있게 이제 안내를 드릴 거예요. 먼저 3번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3번 자기소개서 항목 보면은 본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문학, 예술 작품, 도서, 미술, 음악 등은 무엇이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인문사회학적 관점에서 설명해 주세요. 500자. 이런 항목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쓰신지 너무 궁금한데 올려주신 분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살짝 하도록 할게요. 자, 인문사회학적 관점이라는 게 뭡니까? 인문사회학적 관점이 뭔지 알아야 그 관점에서 설명을 할 거잖아요. 그럼 인문사회학적 관점이 뭔지부터 첫 번째 잡으셔야 돼요. 인문사회학적 관점. 자, 어떤 어려운 용어를 어린아이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자기가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 게 됩니다. 인문사회학적 관점이라는 걸 엄청나게 쉬운 단어로 바꿔서 표현한다면, 패러프레이징 한다면 어떤 용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인문사회학적 관점을 우선 자기소개서 잠깐 빼놓고 제가 1분간 인문사회학적 관점에 대한 이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문학, 사회학 알아봤자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저 그런 거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기업이 보는 인문사회학적 관점이 어떤 시선인지를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저보다 인문학과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사회학과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저보다 인문사회학은 훨씬 더 잘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풀어내는 건 전공을 하셨어도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인문사회학을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인문사회학이라는 게 원래는 따로따로가 아니었어요. 하나였어요. 그 시발점인 그 시초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인문사회학은 원래 철학이라는 거에서 나온 거고 철학이라는 거는 이제 창시자가 누군가요? 소크라테스인 것 같아요. 뭐 맞든 아니든 어쨌든 그 시초가 누구냐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면 소크라테스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주 옛날 옛적에 이제 뭐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는 왜 사는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했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그러면 뭐너 자신을 알라. 이런 얘기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살펴봤을 때 인문사회학이라는 거는 그 거슬러 올라가 보다 보면 철학으로 거슬러 올라가지고 그 시발점이라고 생각되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들을 보면 결국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제 사실 기업들에서 인문학 이야기를 한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 뭐 삼성전자, 그리고 국민은행 다 예전에 다한 번씩 거쳐갔던 이야기입니다. 국민은행은 옛날에 통섭형 인재 뽑는다고 하면서 그 인문학 도서 20권 뭐쓴거 이제 직접 입력하게 했어요. 하나씩. 그리고 그거 뭐 면접 과정에서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면접을 진행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는 이제 또그이 문과와 이과를 아우를 수 있는 인재 뽑는다고 하면서
학을 전공한 또 전공자 중에 일부를 채용을 해서 그 삼성에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가르쳐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지금 제가 조금 횡설수설했어요. 다시 인문사회학이라는 건 그러니까 결국 거슬러 올라가고 보면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다시 기업들이 왜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로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유행의 시작이 그 애플이 처음 시작을 했는데 애플, 자, 아이폰이 있다면 이 아이폰을 가지고 살짝 이해를 도와서 드려보면은 그 누르면은 이제 밀어서 잠금해제 이런 거 나와요. 그 밀어서 잠금해제 이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아이폰 X 나오는 거는 뭐 얼굴로 안면 인식 잠금 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애플의 사람에 집중한 그러니까 애플이 인문학을 중요시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밀어서 잠금 해제 나오고 얼굴로 잠금 해제 나오고 그러는 거고. 스타벅스라는 기업도 이제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고 인문학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커피를 팔다 보니까 그냥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뭐 브랜드 가치 이런 거 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가 먹는 이 지금 이싼 이디야 커피에 비해서 스타벅스 커피가 비싼 이유는 그 인문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었기 때문인데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드라이브 스루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그 시럽을 한 펌프, 두 펌프 조절할 수 있게 사람에 집중해서 그렇게 개인별 취향에 맞추어 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에 집중을 하면서 그 브랜드의 가치를 올려가는 거고, 스타벅스 로고에 나와 있는 그 이제 초록색 그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뭐 그리스 신화에 나왔던 어떤 그 여신인가를 형상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를 가지고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내고 사람에 집중을 해서 이제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는 것들이 지금 그이 시대의 선두 기업들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인문학을 이용한 어떤 발전의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쉽게 설명드리면 인문사회학적 관점이라는 건 고객에 집중을 해서 사람에 집중을 한다는 게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객의 입장에서 네가 얼마나 사람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달라는 건데 그럼 하나은행 자소서 3번 항목은 제가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본인에게 영향을 준그 예술 작품을 가지고 네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 안에 담긴 사람에 대한 이야기, 사람에 대한 이해를 네가 한번 풀어서 설명하면서 너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해봐. 이 정도로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한번 풀어서 설명드리는 과정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인문사회학적 관점이라는 건 쉬운 용어로 패러프레이징 하면 그 토익 공부할 때다 패러프레이징 해보셨잖아요, 그죠? 저도 토익 공부하면서 패러프레이징 해봤다고요. 근데 패러프레이징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해를 쉽게 해주거든요. 인문사회학적 관점 패러프레이징 하면 뭐라고요? 사람에 대한 이해. 이 상태 이거 가지고 계속 강의를 이어서 들어보실게요. 자, 잠시만요. 여러분 혹시 그 이제부터는 소통을 조금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예술 작품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도 그 예술 작품을 조금은 알아야 그 작가를 알아야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그나마 좀 얘기가 될 만한 유명한 사람을 하나 제가 가지고 왔어요. 천경자 화백이에요. 천경자 화백 들어보셨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작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작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소통을 하면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자, 천경자 화백 들어보셨어요? 뭐, 몇 분이라도 아셔야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야기가 되잖아요. 자, 대답하셔야 돼요. 저기 제 방송은 그 소통을 중요시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시면 진행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드리려고,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하시면 제가 방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피드백을 주셔야만 합니다. 네, 좋아요. 천경자 화백을 여러분이 아신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도 될것 같아요. 천경자 화백?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이해 관점에서 또 천경자 화백을 이야기해 볼게요. 천경자 화백은, 뭐, 열유화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예전에 이제 힘든 시기에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셨대요. 근데 그림을 그리셨는데, 그때 초창기에는 어떤 그림들을 위주로 그리셨냐면, 잠깐만요. 아, 오늘따라 훈훈해 보여요? 제가 칭찬에 되게 약해가지고, 칭찬해 주시는 거 되게 좋아해요. 강의료는 칭찬으로 받겠습니다. 네, 이 그림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해가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천경자 화백의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작품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좀 잘렸어도 이해는 해주세요. 이 작품이 지금 얼굴만 보시면 돼요. 아랫부분은 크게 안 보셔도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천경자 화백이 되게 힘든 시기에 막 그림 그리고 그러는데 여동생이 죽었어요. 여동생이 죽고 그리고 또그 그림 그리다가 유부남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거치면서 이제 자기가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내면은 점점 비어가고 자기가 이제 뭔가 외부에서 뭔가를 찾으려는 그런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작품으로 만든 건데, 그래서 이렇게 뭐 머리에는 화려한 뱀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 가슴에는 이제 빨간 장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작품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외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채워가고 싶다는 그 천경자 화백의 욕구가 담아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작품을 뭔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택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 작품을 택할 때 어떤 작품을 택해야 되냐면, 이렇게 사람에 대한 이해에 집중한 작품들을 택하셔야 그래야 돼요. 이제 뭐 동물에 대한 이해라던가 아니면 우주에 대한 이해라던가 이렇게 너무 심오한 거 하면 안 되고 사람에 대한 이해를 담은 그런 작품을 택하셔야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항목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뭐 영화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영화 역시 그 작품이 만약에 단순한 상업 영화라기보다 사람의 이해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라면, 그러면 그 영화 역시 여러분이 이야기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어떤 작품을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렸어요.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천경자 화백의 작품을 내가 선택을 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또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뭐,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 천경자 화백의 이 작품을 이야기하면서, 이 작품이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다. 그리고 그뭐 이유는 나 역시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외면적인 부분에 많이 치장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내면이 비어간다는 것을 느꼈는데 이 작품을 보면서 나는 나, 아,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았다. 몇십 년 전에 그려진 몇십 년 전? 6, 70년 전에 그려졌을 거예요. 그 작품 안에서 현재를 되돌아볼 수 있다는 점이 내가 이 작품을 택한 이유고 이 작품은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 나에게 계속 영향을 주고 영감을 주는 작품으로 남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이제 인문사회학적 관점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에 대한 이야기, 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주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방금 이렇게 작품과 연결시켜서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내가 사람에 대한 이해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대충 어떤 식으로 작성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조금 이번에는 책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해볼게요. 예전에 국민은행에서도 똑같은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사실 이렇게 인문학 중시하는 건 약간 유행 지난 거예요. 그 하나은행 약간 유행에 뒤처졌어요. 지금 원래 한 5년 전에 그 자기소개서에서 대유행했던 그런 항목이거든요. 한 4년 5년 정도 전에 그 스티븐 잡스가 이제 애플을 만들고 혁신을 외치실 때그 살아계실 때 그때 굉장히 유행했던 자소서 항목이에요.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다시 금융 쪽으로 돌려볼게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게 금융 쪽으로 돌릴 수가 있냐면, 금융에서 다시 인문학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아까 그 스타벅스 이야기한 거, 애플 이야기한 거랑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모바일 플랫폼, 인터넷 뱅킹, 키오스크, 태블릿 PC, 로보 어드바이저, 신기술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신기술들이 결국 엄청난 건 아니에요. 사실 뭐 모바일 플랫폼이라는 건 기존의 인터넷 뱅킹으로 되던 걸 핸드폰으로 가능하게 한 거고, 그리고 그걸 좀더 진화시켜서 고객의 편의성을 높여가고 있는 거예요. 태블릿 PC 역시 원래 은행에 내점해야 됐었는데 그 은행 컴퓨터를 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서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뭐 없던 것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편의성을 조금 증대시키고 있다. 그런데 인문사회학적 관점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기술들이 진화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어떤 핀테크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고 있는 금융업의 변화 역시 인문사회학적 관점에서 이제 은행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니까 니네가 얼마나 사람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고, 그거 이야기해주면 내가 니네가 얼마나 나중에 은행 들어와서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영업을 하고 기술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유추해서 평가해보고 싶어 라고 이 자소서 항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평가하는 사람이 그 여러분의 자소서를 읽는 과정에서 야, 얘는 진짜 사람에 대한 이해 진짜 기가 막히게 하는 애구나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는 자소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쩌면 선배의 입장으로서 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여러분의 이해를 또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드려볼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를 드릴 거냐면 제가 국민은행에 똑같은 굉장히 비슷한 자소서 항목에 썼던 저의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저는 법학을 전공했어요. 제 홈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 법학을 굉장히 재밌게 공부하면서 특히 뭐 형사 이런 부분들, 죄를 누가 졌는가, 어떻게 이제 뭐 저스티스, 뭐 제가 학교 다닐 때뭐 무엇이 정의인가 이런 책들이 유행했다고요. 근데 뭐 그건 문학 작품은 아니니까 그 이야기 하자는 건 아니고, 자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소개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천경자 화백 쓴거 가지고 쓰셔도 여러분은 저와 같은 퀄리티를 뽑아내실 수가 없어요. 왜인지를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는 법학을 전공하면서 형사, 소송이라던가 그런 어떤
정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깊었습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을 어떤 걸 택했냐면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라는 작품을 택했어요. 도서인데 페르디난트 폰 슈라크의 그 저자가 쓴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라는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습니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변호할 수 있어요? 무작정 나쁜 사람 변호하자는 건 아니고 이런 거예요. 살인자가 있는데 그 살인자의 인문사회학적 관점에서 살인의 동기에 집중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살인을 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너무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에 걸려서 아파서라든지 아니면 치매에 걸려서 자기 자신이 망가져가는 걸 지켜보기 싫어서 자기가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죽이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뭐 그런 이제 뭐 죽이자 안 죽이자 이거 하는 거 아니고 그 작품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살인의 동기에 집중을 해보자는 거죠. 이 책은 그러니까 살인의 동기에 집중을 한 책이었어요. 또 다른 이야기도 들어있는데 몇 가지가 옴니버스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옴니버스식이라는 건 짱구는 못 말려처럼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몇개 들어가 있다 이런 거고 그리고 다른 단편으로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이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만약에 16살 청소년 남자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뭐 이제 가정폭력을 당한다던가 아니면 그 의붓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다던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남자친구로서 그 부모님을 의붓 아버지를 살인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 살인의 동기에 집중해 보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살인의 동기에 집중해서 보면 어떻게 보면 살인자라는 결과론적인 부분에서는 나쁜 사람이지만 사실 동기에 집중하고 보면 이해는 되죠. 인문사회학적 관점에서. 그쵸? 그러니까 그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작품을 택해서 이제 살인의 동기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면서 서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이 작품을 택하실 때 자기가 조금 심도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서 작품을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걸 가지고 작성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했던 예를 들면 그뭐 살인이라는 결과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동기에 집중을 한다. 그러면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그 작품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의 결과보다 동기에 집중을 하게 됐다. 그럼 나중에 뭐 은행 일을 할 때도 이제 면접에 가서 이야기할 때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은행에서 일할 때도 저는 동기에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이전에 왜안 갚았는지 그 동기에 집중을 한다면 그 사람의 연체 관리를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면접까지 좋은 방향으로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작품을 택하기보다는 자기가 면접까지 이어서 가지고 가서 답변을 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작품을 택해서 이제 사람에 대한 이해를 중심에 놓고 그렇게 이제 면접과 자기소개서를 한꺼번에 준비할 수 있는 작품을 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제 이야기와 작품들을 소개해 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가닥은 조금 잡히셨을 거예요. 이제 근데 자기소개서기 때문에 자기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 이야기만 가지고는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실제로 자기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작성을 해보셔야겠죠. 그쵸?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제 오늘 여기서는 잠깐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실제로 이거 지금 자기소개서 적는 거 말고 그 면접으로 이어지는 거 말고 은행이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실제로 나중에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이 실적 압박으로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힘든데
업무도 많아요. 지점장이 뒤에서 뭐 시키고 앞으로는 고객이 와서 빨리 처리해 달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어떤 고객이 왔는데 운수업을 하시는 분이시거나 아니면 그 외국인 노동자 분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지금 쓰고 있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꿀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직원으로서 그 사람이 비이자 이익이 창출이 안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고객이기 때문에 다른 일이 밀렸으니까 그냥 뭐 인터넷으로 뭐 신청하세요 이렇게 대충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을 거고 고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사람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주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야근을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렇게 어떤 사람에 대한 이해를 잘하는 사람은 그때 자기가 퇴근을 늦게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최고의 금융 서비스를 우선은 제공하고 자기가 퇴근을 늦게 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그런 고민을 스스로 해보는 사람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항목을 작성을 하실 때 너무 작성이 안 되신다면 여러분이 은행이랑 안 맞아서일 수 있어요. 너무 작성이 안 된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그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작성이 안 되시는 거고 혹시나 들어가시더라도 나중에 은행 일을 하면서 실적 압박, 고객의 압박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고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실적도 안 쌓이고 나는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고객에 대한 이해가 안 되니까 뭐가 안 되겠죠. 고객에 대한 이해를 해야 기업 고객도 유치하고 개인 고객도 유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고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취업 준비생이셔서 지금 현재가 당장 급한 건 알아요. 내일이 마감이고 당장 답을 내리고 싶은 마음은 제가 이해해요. 그런데 너무 힘드시다면 여러분의 스스로를 되돌아보시면서 조금 이건 나랑 안 맞을 수 있는 회사라 이런 생각도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감히 막뭐 지원해라 마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닌데 조금 장기적 관점에서 회사 들어갔을 때의 관점에서 보아드리고 싶고 면접까지 같이 봐드리고 싶고 그리고 자기소개서 쓰더라도 좀 이해의 폭을 깊게 한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도움이 되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제가 너무 건방지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제가 그렇게 건방진 사람은 아니에요. 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3번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했고, 4번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4번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조금 어려우셨죠? 3번에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하면 제가 이거 3번은 강의로 만들어서 막 팔고 그러지 않고 그냥 이야기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재능 기부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나중에 금융회사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재능 기부해야 될 일이 생겨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한테 여러분이 맨날 자기소개서에서 실제로는 막그 서민을 위한 금융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그제 동기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서민을 위한 금융 제공 안 하고 다 저기 실적 유치에만 신경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중에 그 들어가시면 조금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는 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재능 기부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중에 그 조금 재능 기부하셨으면 좋겠어요. 4번. 최근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하는 급격한 변화로 금융업의 진입 규제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IoT 중한 가지를 선택하여 예상되는 미래 금융환경에 대하여 설명하고 영업점 직원으로서의 마케팅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세요라는 항목입니다. 은행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이런 거 하실 때 4번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가 은행의 입장에서 이제 막 수익성 높이는 이야기. 막 이거 뭐 AI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성 이렇게 높이고 막 고객 이렇게 유치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한다고요. 그렇게 하면은 저기 그거 평가하는 사람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이 4번 같은 항목을 작성하실 때 제일 큰 실수는 공감을 끌어내지 못하는 실수를 많이 해요. 무슨 얘기냐면 공감을 끌어내지 못한다는 게 여러분이 쓴 글을 누가 봅니까? 은행이 봅니까? 은행장이 보나요? 아니죠. 임원이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직원이 봅니다. 직원이. 과장, 끽해야 차장, 혹은 대리. 대리급이 제일 많이 볼것 같아요. 그러면 자, 그 대리급, 그 사원급, 과장급 직원분들은 잠시 뭐 이제 은행은 순환근무기 때문에 결국은 영업점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계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4번 항목의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영업점 직원으로서의 마케팅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썼어요. 그런데 4번에서 제가 뭐이 기술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지는 지금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이 기술이 뭐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냐면 평가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가 방금 알려드렸죠. 그럼 그걸 바탕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그 사람이 은행의 수익성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시하는 건 뭘까요? 업무의 효율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신기술들 가지고 영업점 직원으로서 마케팅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마케팅을 손이 많이 가고 어려운 내용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효율적으로 원래 은행원이 영업점에서 2시간 동안 처리하던 일을 1시간 동안 처리해 주는 일이라던가 아니면 원래는 외부 영업을 나갔어야 되는데 그걸 끌어들여 올수 있는 아웃바운딩 영업을 인바운딩 영업으로 바꿀 수 있는 전략을 이야기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업무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걸 읽는 평가관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거 내가 나중에 영업점 가서 진짜 이렇게 하면 내 일손이 덜어지고 나 퇴근 시간 빨라지겠구나. 얘랑 일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해야 돼요. 근데 무슨 엄청난 수익적인 걸 창출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신다고요. 이 항목을 작성하실 때. 그 로보 어드바이저, 뭐 AI를 통한 로보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뭐 이제 어떻게 고객을 확대시켜가지고 비이자 수익을 확대시키고. 그거보다 중요한 건 그래서 평가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의 효율화를 할수 있는 전략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로 아웃바운딩 영업인 걸 인바운딩으로 끌어들여 올수 있는 전략이라던가, 그런 부분들. 아니면 고객 기반을 자체를 확대시킬 수 있는 전략들을 이야기하시면 좋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이뭐 기술들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다 이야기 드리기는 힘들지만, 여러분이 이거는 몇번좀 찾아보면 어렵지 않게 내용들은 찾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관점을 작성자 관점이 아니라 평가관 관점으로 돌려드려서 이야기 드리고 싶었어요. 4번에서는. 그 부분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었고, 네, 이거 지금 생방이에요. 생방.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4번은 셀프 체크를 하시는데 어떻게 셀프 체크를 하시냐면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게 업무의 효율화를 가지고 오는 건지,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은 당연히 이야기는 하는데 그게 업무의 효율화를 가지고 오는 건지 아니면은 직원의 업무를 더 가중시키는 방향인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가중시키는 방향이라면 그거 다시 쓰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1, 2번 뭐 지원 동기 이런 거 작성하는 건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는 뭐 너무나 여러 번 이야기 드렸고 지난주 방송만 찾아보셔도 지원 동기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행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고객에 대한 이해와 상품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되고 지원 동기라는 것은 나의 포부를 이야기하고 왜그 은행에서 그 일을 하고 싶은지를 이야기하면 좋은 지원 동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꼭 들어가야 되는 거네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셀프 체크해 보셔서 50점 이하면 다시 써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지원 동기 쓰시다가 어려우시면 지난주 방송한 거 찾아보시고 셀프 체크하셔서 제출하시고 하나은행 거 내일 제출이어서 바쁘시겠지만 꼭 가고 싶으시다면 4번 셀프 체크하시고 3번 사람마다 굉장히 편차가 큰 항목일 거라고 생각이 되죠.
이제 작품부터 잘 골랐는지 아까 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체크하셔서 잘 작성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 잠깐 받고 질문 없으시면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제 방송이 오늘 그 제가 재능을 기부했다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어쨌든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즐겨찾기와 추천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이제 도움이 되니까 그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블로그 이웃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안 하셔도 돼요. 아, 외적인 질문? 좋아요. 외적인 질문도 좋습니다. 마루오프님. 그 제가 은행을 그만둔 계기는 저는 사실 은행을 들어가서부터 이 일을 했어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예민한 부분일 수 있는데 비공식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들어가서 제가 실제로 강의 면접 강의를 하고 이렇게 1대1로 가르쳐서 붙여서 은행에 다니고 있는 분들이 제가 입행 1년 차 때부터 붙였어요. 사람을 입행을 시켰다고요. 왜냐면 저는 그 제가 제 재능이 뭔지를 잘 알고 있거든요. 저는 제 스스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제가 똑똑하지는 않지만 그걸 전달하는 능력이 조금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을 해요. 알기 쉽게 설명하는 능력. 그래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제가 추구하는 목표는 크게 두 가지 테두리가 있는데 우선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금융인을 공급하는 일, 양질의 금융인을 공급하는 일을 해나가면서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할 거예요. 제 과거 이력 같은 거 보면 제가 금융감독원 금융 교육을 많이 다녔어요.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결연해서 다니는 금융 교육을 많이 다니면서 제가 이 분야가 내가 굉장히 재미가 있고 이 분야를 내가 특화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금융인을 길러내는 그 공급자 측면에서의 그 교육과 그리고 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금융 지식을 함양시키고 금융 소외 계층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나가기 위한 교육을 해나갈 거고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그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금융 교육을 조금 확대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나온 거고 그래서 방송 시청자가 한 명일 때도 그냥 방송을 했어요. 어차피 이 방송 아무도 안 봐도 이 길을 계속 갈 거는 마찬가지니까 보든 안 보든 방송은 해요. 그래서 이제 이일 하러 나온 거고 지금 그제 꿈을 저도 이뤄가는 중이에요. 여러분처럼. 그리고 이제 뭐 핀테크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있고. 네. 그런 어떤 크게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밖에 나와서 준비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를 해서 콘텐츠들이 무료로 제공하는 거여도 무료 같지가 않죠. 굉장히 퀄리티가 있어요. 제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렇게 이제 제가 그만둔 이유에 대한 답변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은행 그거는 그 제가 타임을 정해서 그 마감한 거에다가 이제 그 끝난 데 여기까지라고 이제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윗부분에서 신청하셨는데 못 받으신 분은 이야기해 주시면은 전송이 되고 그 아랫부분 이후로는 전송이 어려우세요. 그거는 양해를 조금 해주시기 바래요. 주로 이제 이웃을 잘 하고 계시고 저를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보답으로 제가 중간중간 계속 그런 것들을 이제 배포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여서 만약에 이웃하고 계시면 나중에 면접할 때도 또 그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웃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솔직한 정말 단점을 써야 하나요? 장점 같은 단점을 써야 하나요? 그거는 이래요. 이제 김민진 해병님, 해병대를 나오셨군요. 네. 훌륭하신 분이네요. 자, 2번에서는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면
풀어가기 나름이에요. 풀어가기 나름. 그 이제 이해를 조금 쉽게 드리면 제가 말이 조금 느리죠. 제가 말이 느린 게왜 느릴까요? 2번 성격, 적성, 인간관계 등 본인이 극복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아직 극복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며 극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라는 항목입니다. 500자.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거예요. 이제 저는 말이 느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극복하려고는 노력을 했는데 그 극복이 안 됐어요. 그 극복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제가 청각장애인들에게 자원봉사 교육 활동을 진행하면서 이제 의사소통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명확하게 천천히 전달하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말이 느려진 대신 또박또박 이야기하게 되고 전달력이 높아졌어요. 그럼 이 이야기는 말이 느려졌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의 사례를 바탕으로 극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방금 두 문장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서 풀어내기 나름이에요. 제가 말이 느리지만 전달이 잘 된다는 다른 측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수 있겠죠. 이번 항목은 그렇게 자기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궁금해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대해서 작성하시기 전에는 어설프게 작성하셔서 합격하시면 면접 가셔서 2번 같은 건 발목 잡는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잘 작성해 보세요. 방금 예시 들어드린 걸 바탕으로.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또 논술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도 다른 거 이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지속적으로 뭐 가끔씩 배포하거나 이런 거는 계속 되니까, 뭐 이번에 이웃 했는데 못 받았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 종종 배포되니까요. 조금만 또 기다려 주시면은 좋은 자료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원래는 이거 한글 파일을 가지고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뭘 업그레이드 했더니 이게 안 떠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그거 어떻게 고쳐가지고 다음 주에는 좀더 양질의 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하나은행 마감인데 잘 작성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탑뱅커의 은행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